네, 지금부터 2021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와 광화문 아트포럼 선정 올해 작가전 출품 작가들과 안재영 미술평론가와의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 만큼 모든 실내 행사는 마스크 쓰시고 거리두기를 유지한 상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화문 아트포럼 운영위원장 황근석입니다.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와 광화문 아트포럼 선정 2021 올해의 작가이신 박미숙 작가님 소개하겠습니다. 박미숙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박미숙 작가입니다. 네, 박병근 작가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박병근입니다. 김은주 선생님이 계신데 지방 체류 일정으로 오늘 같이 하시지 못했습니다. 사정 때문에 우리 또 김재환 본부장님 애써 주시고 계십니다. 미술평론가 안재현 교수님 사회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현 교수님. 네. 박미숙 작가님께서 수상 소감 간단한 거 말씀해 주십시오. 그나마 이렇게 큰 상을 받아도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작업을 하고 제 작업이 타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책무를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박병근 작가님도. 교회에서 상 받아보고 사회에서 받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참 귀한 상인걸 생각하고 참 마음이 무겁지만은 열심히 작품 활동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작업 세계는 이렇게 공공 작업까지 이렇게 연계돼서 프로젝트를 풀어나가는 작업들로 이루어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작가님의 어떤 작품에 대해서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서양화를 전공했고요. 공공미술 작업하고 서양화 작업을 함께 하고 있는 시각예술가 박미숙 작가입니다. 제 작업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통해서 펼쳐지는 그런 서울의 풍경들을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스토리텔링해서 그것을 해체하거나 또는 재조합해서 다른 컴포지션이 느껴지는 인위적인 풍경들을 복원해내는 그런 작업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색상은 약간 팝아트 계열의 밝고 화려한 컬러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료에서는 아크릴 물감을 주로 사용하고 그 판화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작가님도 작품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디자이너시죠? 예, 원래 디자이너인데 제 작품 설명이 뭐 많은 화가들이 그렇겠지만 사실은 제 고백입니다. 제 고백인데 제가 여러 가지 아픔을 겪었어요. 위암이라는 그 수술 과정도 겪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하면서 저 자신의 어떤 나만을 생각하는 교만, 내가 생각하는 탐욕 이런 속에서 제가 어둠의 세계를 살았다고 늘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좀 빛이 있으라는 그런 개념에서의 작품의 전체적인 그 갖고 가고 요즘은 빛의 채널이라는 개념으로 이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소재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미숙 작가님의 어떤 작품 세계를 보면 네. 형태가 사실 일정 것 같지만 일정하지가 않아요. 네. 좀 뭔가 좀 꿈틀꿈틀하고 뭔가 좀 컴포지션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형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관념적인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실은 실루엣 형태로 모든 것을 다 환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루엣이 숨겨져 있는 그 안에 있는 어떤 관념에 대한 해체 이렇게 해서 작가들이 자유로운 시각으로 저의 어떤 형태를 보고 또 새롭게 복원되는 인위적인 풍경에 대해서 자기만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작업에
풀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뭐 각자 작가들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심상이나 주제나 섹션이 있는데요. 네. 작가님은 어떤 섹션으로 보통 몇 가지 섹션으로 이렇게 작업을 풀어나가시나요? 이번에 제가 한해 전시의 주제는 두 가지 섹션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공간이라는 개념이고요. 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표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팬데믹 이전에 있었던 그런 공간이 지금 팬데믹이 되는 그런 고리의식에 들어서면서 일상과 생활이 분리가 되지 않는, 일과 생활이 분리가 되지 않는 그런 혼합된 형태의 공간에서 느끼는 현대인의 스트레스들, 그런 지점에 작가의 어떤 고민, 또는 작가들, 예술가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책무,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의 종교, 제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종교적 이미지,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풀어내는 이게 두 가지 섹션으로 이번에 개인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언뜻 뭐 강북에서나 어떤 스카이라인 어떤 풍경들을 본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작품들 이렇게 보면은 다 나름대로 어떤 리듬감이 있다던가 뭐 컬러가 있는 것 같아요.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참 느껴지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박병근 작가님 작품에 대해서 한번 좀 디테일하게 한번 좀 관객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제 작품은 제가 항상 이게 어둡고 힘든 세상을 살면서 내가 빛이 필요했는데 이 빛은 어떤 무력이나 돈으로서 잠깐 어둠은 무력이나 돈으로서 되는 게 아니라 빛이 존재할 때만 어둠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빛이 간절히 좀 필요했어요. 간절히 필요했는데 그래서 이 작품을 표현을 하는데 간절히 표현하는데 내 마음속에 내 가장 가까이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직장생활하거나 사업을 할 때에 내가 홀로그램이라는 어떤 재질을 사용해 봤고 그 다음에 반도체라는 재질의 특성도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집 주변에 집 바로 뒤에 그 한양 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첨단 어떤 매체, 그러니까 홀로그램과 반도체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한양 도성이라는 전통 미학을 갖고 내가 작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그 한양 도성의 어떤 사각형의 어떤 큐빅을 좀 그칠 듯 하지만은 그것이 집 가까이서 보면은 조화롭고 다음 또 한양 도성이 세계를 향해서 뻗어가고 있는 그러한 느낌을 제가 작품에서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속에 모티브로서 쓰고 있는 한양 도성을 그 한양도성 안에 또 창덕궁에 청계화가 있어요. 청계화도 역시 사각형의 큐빅의 모양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서로 조합을 하면서 작품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비스 간섭 효과라고죠? 그 네. 홀로그램 작업을 네. 원래 디자인을 하실 때부터 이렇게 가까이 두고 생활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이제 우리 이제 광고물 소재로서 홀로그램을 많이 사용했고요. 이제 홀로그램이 보통 그 국내에서 내가 작품 전시회를 해보면은 내구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반적으로 한지는 뭐 몇천 년이 간다, 뭐 캠퍼스는 얼마를 간다 하지만 사실은 이게 홀로그램은 페트라는 재질이에요. 페트가 뭐냐면 폴리에스테리라는 재질인데 폴리에스테르 고분자 항 물질로서 이 내구성이 종이나 캔버스보다도 훨씬 오래 가는 어떤 재료입니다. 네. 화학 재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갖고 빛의 표현을 하는데 홀로그램에 굉장히 많은 한 200여 종류의 홀로그램이 국내에 판매를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제가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홀로그램에, 제가 사용한 홀로그램 특징이 뭐냐면은, 조명이 없지만은 작품 안에 조명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게 LED 조명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그 다음에 작품의 깊이가 굉장히 깊이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각적인 어떤 그런 것을 제가 이용을 해서 작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미숙 작가님은 평생 이렇게 작업을 해 왔던 것들을, 네. 선생님의, 결국은 모든 작가들은 자기 어떤 심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예, 임의적으로 어느 부분은 연출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을 평생 작가로서 살아오시면서, 네. 그런 부분들을 잘 풀어내서 이번에 수상을 하신 게 아닌가, 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박병근 작가님은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나 SK텔레콤에서 디자이너로서 활동하면서, 사실은 갑자기 박병근 작가님이 화단에 들어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평생 해오던 것들을 이렇게 표출하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의 하나가 뭐 홀로그램이나 반도체나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한국적인 어떤 전통적인 미학 도성들을 가지고 평면에 끌어들이는 거 아닌가, 컴포지션 헤어지지 않는 건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현대미술의 개념을 여러 가지 책을 읽어보면서 내가 이제 혼자서 결론을 내기는, 아, 현대미술은 발견이구나. 누가 어떻게 발견하기에 따라가지고 그 발견이 내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 발견을 하고 이제 뒷사람도 마찬가지, 변기도 발견하듯이 나도 홀로그램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나도 반도체를 가지고 가공하는 것을 발견을 하고, 이런 발견을 통해서 제 작업의 어떤 내적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네. 계속 이제 이렇게 아까도 계속 언급을 하지만 팬데믹 시대에 들어서면서 모든 예술 활동이 침체되고 있잖아요. 침체되고 있고, 작가 역시 계속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희망적이지 못한 그런 마음들 때문에 좀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저희 예술가들만이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어쩌면 예술가들의 책무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개념으로 작업을 좀 더 열심히 할 것이고, 또 앞으로 작업을 하려고 되는 젊은 예술가들에게는 그 시기에 맞게 예술가 역할들이 반드시 있으니 좌절하지 말고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 이 전체 전시를 통해서 아마 그런 것들을 좀 공간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 해서 제가 선배 작가로서 젊은 작가들이 모범이 되는 또 그런 작가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두 작가님을 보면서 각자의 살아온 이야기, 또 작품 세계를 이렇게 피력을 하셨는데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박병근 작가님은 지금 작품 주제가 파킹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빛을 모아둔 그것을 내 작품을 통해서 어떤 사실 종교적인 어떤 희망,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고, 또 박미숙 작가님도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작업은 섹션이 둘 중에 하나는 공간이고, 네. 하나는 어떤 종교적인, 네. 그렇게 여생을 종교적인 자세로 페인터 생활을 해오신 것 같아요. 네. 그 두 분 작가님들 이번에 수상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여정도 그 어떤 종교적인 자세로 굳건하게 작품 세계를 이뤄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